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신에서 알려주는 대로 답을 드리지 너는 이게 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그 점집 다니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이거예요. 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또 사주랑은 타고난 거는 별개예요. 네. 근데 사주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주에 너는 어떤 직업이 맞아? 그죠. 어? 또 사주에 너는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선생이 되라는 사주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주나 역학 이런 얘기 자체가 이론이나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는 이게 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직업이 맞아요? 이런 질문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워요. 많이도 하시잖아요. 근데 많이 질문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신에서 알려주는 대로 답을 드리지 너는 뭐 철을 다루는 직업을 가져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너는 물이 있는 직업을 가져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저기 사주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팔자가 더 많거든요. 우리 무당이 대라는 사주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무당이 대라는 사주보다는 이 신의 밥을 먹고 살아야만 네가 온전히 사랑고시를 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해서 명땜을 하고 산다든지 어떠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대라 라는 단정적인 그런 저기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사주와 맞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두 개를 놔뒀을 때 뭐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저는 늘 사람이 오면 드리는 말씀이 초년은 내가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초년은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27에서 30 사이까지 늦어도 그 안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직업도 여러 가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봐야만 맞다고 봐요. 내가 이 옷이 너무 예뻐 그래서 입었어. 근데 입고 있는 내내 불편해. 그럼 우리 그 옷을 평생 끼고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직업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직업을 옷에다 제가 표현을 해서 늘 젊은 분들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옷, 내가 또 편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직업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후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백미암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